아, 한 가지 빠트린 거 있네요. 자, 1열 승차 모드, 그리고 2열 승차 모드 바닥 쪽한번더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열, 2열, 4명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는 현재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침대 시트 모드를 펴면은 역시 2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가 된다는 것도 비춰드립니다. 2021년 한가위를 앞둔 금요일.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가 출고되는데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외장 쪽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보조 제동 등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완전히 다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의 디자인. 그리고 기아 순정 로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는 카니발 신형 마크,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자, 본 차량 요즘도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생산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꼼꼼히 비교하신 후 구매하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외장 쪽, 또 물론 중요하지만 실내 과연 어떤 리폼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 차량 사이드 스텝은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전동 사이드 스텝을 한 번쯤 장착을 해 보신다고 합니다. 물론 환영하고요. 자, 실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여는 순간 느낌 어떠신가요? 벤츠에서도 보기 힘든 크림 베이지 컬러. 자, 핸들은 D컷 리얼 카본 핸들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는. 그리고 측면 쪽 보시면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컬러. 물론 요즘은 원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때타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역시 멋을 내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헤드레스트 베개가 있어서 동승석은 물론 운전석, 승차자까지 장거리 운행 시에도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하다는 것을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역시 컬팅 자수, 베이스 바닥, 트렁크까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쪽.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모두 감쌌을 경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풀 트리밍 쉽게 만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정말 한땀한땀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무려 240만 원을 추가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림 베이지 컬러 1열 쪽 차분히 살펴봤고요. 자, 2열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1열, 2열 동시에 비치고 있는데요. 2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 그리고 바닥에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펼쳐진 상태, 측면 쪽에선 커튼, 그리고 상부 쪽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후속 쪽에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속으로 가시죠. 자, 오늘은 후속 쪽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부에 보조 제동 등 아주 예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아래쪽에 0422-7757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트렁크 상부 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살펴볼 건데요. 아래쪽은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본 차량의 시트 구조는 평소에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듯이 6명이 성인도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 구조. 현재는 2열이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1750, 헤드레스트를 빼면 1850까지도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오늘은 뒤쪽에서 한 번도 이렇게 비춰봅니다.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로 선택을 했고요. 자, 상부 쪽 모니터.
정말 자랑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 스마트 뷰가 있는 모니터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QHD 아트원 모니터. 사이즈는 물론 화질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능적인 면, 아트원 29인치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연결되고 유튜브 등을 쉽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숨겨진 비밀 하나,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무시동 상태에서도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소리를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이루프 내장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를 환영하고 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사이드에는 이렇게 웰컴 등까지도 아트원에서 금형을 제작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보이는 부분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에 떨어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에어덕트 구조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은 물론 기능, 성능 모두가 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줄 알고 계약했다가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을 보신 분들 후회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시트 쪽하고 상부 쪽 설명을 했고요. 본 차량은 역시나 차박 캠핑카. 차박 캠핑카는 전기장치가 가미되어야 되는데 전기장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카니발의 신의 한 수죠. 자, 여기에는 기본 전기장치, 즉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칸막이를 해준 이유, 당연히 나머지 공간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카니발 정말 신의 한 수죠. 자, 본 차량 전기 장치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전기 장치 시연도 한번 해볼 건데요. 전기 장치 시연은 어차피 출고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현재 상태 무시동, 한번 더 누르면은 35도로 되어 있는데 너무 덥죠. 25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옆에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아까 설명했듯이 무시동 상태에서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앞쪽에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구동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 작동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도 무시동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사용할 수가 있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테일게이트 조절 버튼, 즉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에코 파워팩, 인산철 배터리 100A 100%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버터가 제외되는 간단한 전기 장치 기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계절 모두 따뜻하게 아주 편리하게 차 안에서 취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의 특징. 자, 요즘은 그 차박 캠핑이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요. 전기 장치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장 차박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아 순정이 없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간단히 핫스팟만 열어주면 유튜브 실행, 그리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 차박용으로 가장 적당하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계속 출고되는 차량 영상도 볼 수가 있으니 카니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트원 24 채널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1년 한가위 연휴의 시작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이었습니다.